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6월 5일입니다. 화요일이고요. 자, 오늘 나온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톱기사는 실탄 두둑한 개미 귀한 채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 한국의 산유 희망까지. 한국의 산유기 그 얘기는 이제 일단은 단기성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.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금 미국의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잠시 후에 이제 미국의 지표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사실은 5월, 4월, 5월 좀 힘들었죠.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실망감들도 있었고, 그러니까 장을 또 이끌어갈 만한 주도들,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좋긴 하지만 딱히 확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루하고 좀 횡보하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또 많이 오르지도 않은 이런 장들이 계속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힘들고 답답했던 장들이 진행이 되다가 좀 6월 들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인다고 그래야 될까요? 좀 분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시장 안으로 두르겠다라는 준비된 자금, 흔히 말하는 대기성 자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MMF, 머니마켓 펀드 잔고도 200조가 좀 훨씬 넘어 있는 상태고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잔고도 지금 83조, 80조를 넘은 상태죠.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연도전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 거의 300조 가까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, 장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. 이렇게 장에 돈이 계속 유동성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. 하나는 일단 2분기 기업들 실적이 정말 1분기에서 그만큼 더 좋아질 것이냐.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결국은 아무리 시장 상황이 어려워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확실하게 좀 견디는 힘도 강하고 올라가는 힘이 또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의 경기 둔화가 금리를 인하하는, 금리 인하가 뭐 시기가 9월, 12월에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뭐 9월로 땡겨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너무 급박하게 미국의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니까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냐. 이 부분에 대한 또 확인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서 보신 대로 대기성 자금들은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앞서 지금 금리나 미국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거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제지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지난주에 나온 소비 관련된 지표 좋지 않았죠. 예상보다 훨씬 더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렸고요. 제조업 지표, PMI 지수가 역시 좋지를 않습니다.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규 주문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. 결국 신규 주문이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, 더 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걸 보여주는 체감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상향했던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는 것도 역시 소비처럼 그 감소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게 조금 걱정되는 대목이고요. 고용도 일단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미국 시간으로 7일이죠. 우리 시간은 8일날 나오겠습니다만 5월 고용지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. 그에 앞서서 나온 이 4월 구인 건수 805만 건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.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둔화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좀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GDP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죠. 지금 이 표에서도 좀 나옵니다만 애틀랜타 연준의 2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가 지난달 말에 2.7%였던 게 지금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5일 사이에 1.8%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결국은 이게 좀 하락폭이 점진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너무 급박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, 시장에 제일 좋아하는 건 골디락스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뭐 정체되면서 물가도 조금 이제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와서 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제지표가 너무 급박하게 떨어진다. 그러면 금리 인하 소식이 왠지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.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젠슨황 얘기 또 오늘도 또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컴퓨텍스 2024 끝나야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또 젠슨황 얘기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나라 업체들과 관련해서 하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고객이다.
뭐 여기까지는 뭐 립서비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해서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다 이렇게 조금 더 HBM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퀄테스트,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 뒷받침해 주는 그런 얘기가 좀 될 수가 있는 건데요. 젠슨황의 얘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. 젠슨황이 사실은 우리나라 두 회사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HBM의 이제 새 파트너 얘기를 한 건데요. 이렇게 이제 립 서비스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.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HBM을 이 3사가 다 공급한다. 이제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공급한다고 합니다만 이 3사가 다 공급한다고 봤을 때는 일단 SK하이닉스에 너무 좀 편중돼 있는 이 의존도를 좀 낮추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고요. 또 하나는 3사가 다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경쟁에 따른 단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수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70%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높습니다만 이 영업이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반대로 현재 50% 정도 되는 HBM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한 걸음 떨어서 보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GPU라는 이 큰 생태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핵심인 GPU라는 생태를 중심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이 HBM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장악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과도한 또 역시 의존도를 낮추는 분산을 하는 이런 어떤 그 기능 이런 어떤 일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. 쏠림은 어쨌든 위험한 거니까 이런 얘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오늘 마지막 얘기는 반도체 얘기죠. HBM, AI 반도체 경쟁이 불붙으면서 장비주도 희비가 엇갈린다.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.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HBM에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삼성전자는 아직 못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주들이라든가 소재주들은 주가가 당연히 오르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죠. 반면에 삼성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좋지 않습니다. 이제 결국 삼성이 엔비디아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특히 대표적인 게 여기 부제에도 나옵니다만 한미 반도체죠. 주가가 상승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한 1년 사이로 보면 52주 최저가에서 최고가로 보면 10배 이렇게 오른 굉장히 히트한 그런 종목입니다. 뭐 최근에 하나 정밀기계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이 한미 반도체 이제 최고 핵심 제품인 이제 TC본드 아니겠습니까? 이거를 납품한다고 해서 주가가 최근 며칠째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결국은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국내 장비주들, 소재주들의 향후 시장의 관건,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의 관건은 단순히 한 회사에만 계속 공급을 납품한다. 이 부분을 떠나서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, 그리고 해외까지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 3사, HBM을 만드는 3사에 모두 장비나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느냐 여부.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결정해주는 관건이 되지 않냐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